성공은 누구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죠? 성공적인 인생으로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단단히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플로라 슬로슨 웰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은 채 성공하려는 것처럼 슬프고 헛된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아는 나폴레옹 장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때가 되기 전에 죽는다. 세계의 명정이라고 불리었던 나 나폴레옹도 이렇게 죽는구나. 나의 깊은 비참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놓여있다. 이것이 나폴레옹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말을 읽으면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사이에 그 긴 간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불란서의 최고 지성으로 불리며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던 볼테르, 그가 의사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난 이제 그 무서운 지옥으로 가게 되었소. 오 그리스도여. 그래도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최고 지성 토마스 홉스. 그런데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내일에 다가오는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끝도 없는 무서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 예.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 남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였던 사람들이 남긴 마지막 말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잠자는 미국을 깨웠던 무디 목사, 초등학교 5학년 나왔고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땅이 드디어 물러간다. 천국문이 열린다. 나를 붙잡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이 마지막 남긴 말로 그는 평생 동안 첫째 망나니 아들을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무디 목사님 생애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마지막 남긴 말씀을 하고 숨 거두는 장면을 보고 그 말썽쟁이 큰아들이 과연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러면서 돌아왔고 아버지가 남긴 그 마지막 일들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목사 아내인 캐더린 부스는 물이 밀려들고 나도 밀려갑니다. 그러나 난 물 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 와보니 죽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도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공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보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진짜 성공의 기준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존재, 예수님께 붙잡힌 존재들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노우주화 빌롱 투 지저스 크라이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떤 슬픔, 고난,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각각
나라들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그들의 무능함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결코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등 뒤로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많은 왕들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등장하였지만 그 모든 왕들의 평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 왕들은 다윗 왕이 기준이 되어서 그 다윗 왕처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닮았느냐 닮지 않았느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남왕국 유다 2대 왕인 아비암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비암은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3대 왕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북왕국 2대 왕 나답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바하사 북왕국 3대 왕 반란으로 여로보암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인데 반란 과정에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초토화시키고 모든 남자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미 여로보암에 대한 그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바하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에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사대왕 엘라 그도 시나 시므리의 반란에 의해서 살해되고 채 3대도 못 가서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여로보암의 집처럼 모든 남자들이 죽습니다. 성경은 엘라에 대해서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까지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네. 북왕국 5대 왕 시므리는 반란으로 왕위를 찬탈하였으나 또 다른 반란으로 오므리의 주도 아래 일어나 왕궁에서 불에 타 죽고 맙니다. 시므리는 불과 7일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북왕국 6대 왕으로 등극한 오므리,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오므리의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가장 유능하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오므리는 반란으로 왕권이 뒤바뀌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토착 세력들의 근거지를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는 사방이 훤히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요새인데 네, 거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스라엘 광야가 정말 수백 킬로까지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네, 적의 침공을 쉽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왕권을 강화한 다음에 경제를 일으켰고 무역을 장려하여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나가서 교육을 했던지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오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이래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든 위대한 군주 오므리는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세상적으로 성공한 오므리를 성경은 단지 여섯 절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호와의 모든 길을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것이 그 위대한 군주 오므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지루할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열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은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그가 은수저인지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우리들은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금수저, 은수저, 나무수저, 흙수저 여러 종류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금수저가 되지 못한 것을 한탄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은 내가 금수저냐 흙수저냐가 아니라 내가 쓰기에 얼마나 합당한가, 깨끗한가, 그 여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것이면은 아무리 흙수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민지라고 하는 로스쿨 지원자 예쁜 학생이 왔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스쿨에 왜 가려느냐? 정말 가난한 사람, 부루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마음을 다지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안 쓰면은 내가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하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쓰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출신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조차도 알아주지 않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가장 귀한 별명을 얻고 메시아의 표징으로 등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태평양 바다가 바라보이는 아름다운 언덕에 그림 같은 하얀 커다란 건물이 서 있는데 캘리포니아 할리우드 언덕과 마주보고 있는 이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인 재산 100억 달러를 넘어선 폴 게티가 세운 박물관입니다. 그곳에는 평생 모은 예술품들이 가득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업 수완을 갖고 있었으나 방탕하고 탐욕스러운 행동 때문에 가족들과 세인들로부터 지독한 미움을 받습니다. 그는 지독한 구두쇠였는데 집에 놀러 온 사람들이 공짜로 해외 전화를 쓴다는 이유로 유료 공중 전화들을 방마다 설치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폴 게티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시면서 나는 누구라고 평가하실까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렇습니다. 성공의 진정한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가 진정한 성공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째, 당신은 현재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습니까? 네. 왜 목사를 하십니까? 네. 왜 장사를 하십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전환시킬 때만 내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둘째,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예. 그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욱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더욱 명확하게. 새신자 간담회 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전부 99%가 성서학당을 통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에 갈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은 기승전 헌금, 기승전 전도 전부 다 교회를 크게 만드는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99%가 침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어느 날 우연하게 또는 뭐 소개로 성서학당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도대체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 깨달아 알게 되고 나를 교정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바꿔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과 시간을 얼마나 함께 보내고 있는가. 목사직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숙제처럼 설교를 써야 하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모든 근심과 걱정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소원입니다. 저는 청년들 이렇게 만나면은 똑똑한 놈 없나?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저기 전보하는 나들목 교회라고 김형국 목사님이 대강고등학교에서 우리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이제 20년째 되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타교단에서 온 사람들을 갖다가 타교단에서 목사로 하는데 맨날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교인들 중에서 뽑아서 자체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많은데 남자들이 없습니다. 왜요? 똑똑하다 그러면 벌써 다 딴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헌신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으면 저를 꼭 찾아와서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있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호주같이 넓은 나라 거기에서 목장을 합니다. 울타리 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목장 하나가 군만 하니까요. 그래갖고 뭐 울타리를 안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짐승들을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물을 파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물. 무슨 말씀인 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샘입니다.
이 말씀을 잘 전하기만 해도 목말라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입니다. 셋째, 나의 받은 바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가 깨닫고 그 은사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확인합니다. 예. 사람들이 전부 있죠. 돈에만 눈이 팔려 있고 어떤 직업이 돈을 잘 버느냐에 관한 얘기. 예.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청년들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넌 뭐 하고 싶니? 그거를 명확하게 하는 아이. 그래갖고는 보통 뭐예요? 게이머, 그 다음에 연예인. 왜요? 편해서 놀고 먹으면서 돈 버는 것 같거든요. 화려하거든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또한 그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물으셔야 됩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을, 예, 그 재능을 왜 우리들에게 모두 다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들이 자녀들을 여행시킬 때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그 여행가서 풍부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두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첫째, 그 재능으로 열심히 발휘해서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몬신에게 놀아나느나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아다니면서 정작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담대한 성품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라는 것이고 난관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꼼꼼합니까? 따지고 반대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좌전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잘 챙기고 보살펴서 서로서로 원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정작 자기의 욕심이면서도 하나님 것으로 포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 하나님, 이 기업이 망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제발 기업을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장이 자기는 교회 가고 주일날 운전기사는 밖에서 졸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것 같아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시편 37장 6편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기면은 내 소원,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곧 내 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에이렌의 복입니다. 에이렌의 늘 말씀드리죠. 첫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내 마음은 편해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번영을 이룹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한 가운데 누리는 번영이죠. 평안한 가운데 누리는 번영.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비전이 곧 내 꿈이 될 때 에이렌의 복이 저절로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이것이 꼭 목회 일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 가게, 식당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네. 그전에는 10%를 위한 부자, 10% 부자를 위한 기업을 해야지 성공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갔습니다. 90%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업을 해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까? 그런 거 경제가 나빠서 취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첫째, 자신의 재능, 은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궁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그것을 열심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행해질 때 내 여건이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어제도 그런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세신자 중에. 이제 기도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헌신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 알아보시고, 왜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 출판사가 김영사거든요. 예, 김영사. 거기에서 제 책이 나옵니다. 이제 또 지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김영사 사람이라든가 방송국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목사들, 작가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쓸만한 사람. 저도 절감을 합니다. 절감을. 그러한 길들을 먼저 가는 사람은 있죠. 예, 제가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 누구한테든지 가르쳐주고 싶고 전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딱 하나입니다. 전부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믿고 저 고난이 내 죄를 속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미래가 활짝 열려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고 밑바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으로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가 삼위일체적으로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섬기고 죽기까지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육체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야 할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당장의 답이 나옵니다. 가장 명확하게. 예. 이제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서 생명이 사시고 그 생명이 점점 풍성하게 되는 에이레네의 복, 백배의 결실을 맺어서 끝도 없이 베풀면서 사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두 다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부요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놓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일상에서 실행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에이레네의 복, 백배의 결실로 신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